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 기간에 예수님의 삶의 행적이 이제 자세히 묘사가 돼 있는데, 예수님의 그 공생애 기간에 늘 품으셨던 장소가 있습니다. 늘 지향했던, 늘 생각했던, 늘 가고자 했던 거기가 어딜까요? 예, 오늘 이제 2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이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죠. 근데 마지막 종착지점은 어디를 향하셔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여기 오늘 보면 22절에도 나와 있는데, 33절에도 보면, 내일 다룰 말씀인데, 33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어디를 향해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거기서 죽겠다. 이 소리죠. 예루살렘. 한 절만 더 찾아볼까요? 17장 11절. 누가복음 17장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예, 이제 갈릴리에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예, 예루살렘. 늘 이제 누가복음 9장에서 19장 사이에 7차례에 대해서 어디를 향해 가신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예루살렘. 7차례가 딱 기록이 돼 있는데, 늘 주님의 가슴 속에는 그 예루살렘을 향한 그 지향성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내 생의 목표, 마지막 지점. 거기서 뭐 하셔요? 십자가. 그게 있는 분들은 삶을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목표가 있는. 마지막.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주님도 이제 각성 각 마을로 막 다니시잖아요.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여러 일들을 하신다고요. 이제 우리도 생애 기간을 지나가면서 사실 이것저것 많이 해요. 이제 당장 뭐 추석 때 여러 뭐또 누구도 만나고 또 맞이도 하고 어디도 가고 귀향하기도 하고 귀경하기도 하고 이제 여러 일들을 하고 하는데,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하면서 인생을 가지만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가 있죠. 우리 마지막 목적지는 어디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우리 여기는 없네요. 그렇죠? 근데 그 영적인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천국. 이제 그걸 계속해서 지향. 여러분, 천국의 핵심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천국이 뭐냐?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장소적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장소적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장소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 예수가 천국이에요. 예수님을 품은 그곳이 천국인데, 그늘 우리는 이제 땅을 살고 물리적인 옷을 입고 있잖아요. 유구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이런 지리적 배경, 환경적 배경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 그 살면서 근데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본체, 그 심장. 그 주님이 꿈꾸셨던 그 나라, 그걸 향해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애기도 키우고 공부도 하고 지금 여기서 뭐 정치도 하고 경제도 하고 문화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하는데, 이 전체가 합력해서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주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 예. 그러니까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주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인계받아서 그 길을 향해 가는 거죠. 이 목표가 있는 사람은 삶을 허투루 쓰잖아요. 낭비하잖아요. 모든 것들을 의미 있게 쓰죠. 누구를 위해? 주를 위해. 주를 위해. 왜? 주님이 누굴 위해? 나를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고 십자가를 향해 가셨어. 나는 누굴 위해? 주를. 이게 제일 행복한 삶입니다. 와, 진짜 이 비밀이에요, 비밀. 난 진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를 위해 산다고 살았는데, 와, 지나놓고 보니까 제일 행복한 삶이었어요.
와, 너무 놀랍고, 예, 뭐, 피튀기는 여러 가지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다 똑같지만, 삶이라는 게다 비슷해요. 근데 거기서 뭐 몸부림치면서 주를 위해 이겨내자, 주를 위해 견디자, 주를 위해 극복하자, 이랬던 순간순간이 전부 누구에게로 돌아와요. 야, 이게 신비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가장 최고의 행복한 삶을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미쳤었나 봐, 주님께. 에? 미쳤어요, 제가 보기에. 근데 그 주님께 미친 삶이 인간 사회 속에서 가장 고결한 삶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삶이에요. 흠모할 진짜 너무 귀한 그런 삶이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이 땅에서 추석도 지내고 뭐 명절도 지내고 다 지내면서 같이 먹고 마시며 모든 걸다 누리고 하지만 주님이 베푸신 것을 우리가 누려야죠. 이 모든 걸 누리면서 항상 우리 심령은 마치 이게 지남철이나 이런 어떤 그 자석들이 그냥 북극을 향해 촥 돌아가듯이 촥 돌아가듯이 언제 어디서 뭘 해도 우리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촥촥 그분을 향해 그분의 나라 그분의 뜻 할렐루야. 그 낭비하지 말자. 흐트러지지 말자. 아니 즐겁게 놀고 같이 하고 다 해. 여행도 다녀. 수다도 떨어. 예? 뭐 카페 가서 마시기도 해. 다 하는데 모든 게 어디를 향해? 주를 향해. 얼마나 행복해요. 예. 자, 오늘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얘기했는데 여기서 실수하는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에요? 한번 보실게요. 23절 보면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하죠.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자 구원을 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이게 이제 이 시대에 어떤 논쟁거리였어요. 구원을 받는 사람이 많으냐, 멸망받는 사람이 많으냐. 이게 그 유대교의 아주 치열한 논쟁거리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질문을 가지고 온 겁니다. 예수님이 랍비셨으니까. 이제 묻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냐, 어떠냐, 숫자가 몇 명이냐, 멸망받는 자가 맞느냐, 많으냐, 구원받는 자가 많으냐. 이제 궁금증이었어요. 이게 시대적인. 근데 이게 무슨, 뭐 이게 밝혀지는, 이게 말이 되는 논쟁입니까? 구원받는 자가 몇 명인지 어떻게 알아? 14만 4천? 그건 다 어떤 상징 수준이 그걸 가지고 그뭐몇 명이다, 몇 명이다.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답을 하셔야 안 하셔요? 대답 안 하십니다. 이 대답 안 하셔요. 구원받는 자가 몇 명인지, 몇 사람인지, 많은지, 적은지. 아, 그거를 따지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 얘기를 하시죠. 예. 이 얘기의 핵심이, 이제, 우리가 어디를 지향하는가, 누구를 지향하는가, 누구와 관계하는가예요. 왜냐면 대부분은 오늘 여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사람들의 그, 본질적 신앙의 본질이 뭐냐면 내가 뭘 했느냐예요. 내가 뭘 성취했느냐? 내가 뭘 이루었느냐? 내가 어떤 일을 했느냐? 여기에 본질이 가 있어요. 거긴 구원 없습니다. 거긴 구원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구원 얻기 위해서 뭐 했고, 뭐 100일 지성 기도를 드렸고 뭘 했고 뭘 했고 뭘 했고 그게 아니에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네. 그러니까 주님이 저를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압니다. 이게 뭐예요? 주님은 제 아버지십니다. 이게 뭐예요? 관계라니까. 이 비밀을 몰라요. 머리 좋은 사람일수록 이걸 몰라요. 논리로 막, 신이 있고, 신이 우리 아버지래? 신이 어떻게 아버지지? 논리로 따지려고 그러고 이게 종교성이 많은 사람들은 이게 행위를 통해 모든 종교의 그 어떤 구원에 대한 본질적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게 뭐냐면 행위예요, 행위. 우리가 지극정성을 들여야 신이 나를 내 정성을 보고 구원해 준다. No. 아버지라서 날 구원해 주셔. 이게 감동돼서 정성을 다하는 거야. 내 정성 때문에 구원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구원해 주시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해. 이거 깨달으면 야, 이 영죽을 존재가
예? 그분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논리냐? 이게 뭐냐? 논리도 안 돼요, 이거는. 예, 이건 머리로, 인간의 머리로 상상해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걸 초월한 거라고.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제우스, 그 뭐야, 그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건. 근데 이건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위해 이 썩을 이미 죽은 존재죠. 아담의 허리에서 사형 판결 받아서 죽어버린. 근데 그거를 그 다 만들어놓고 이거 받아 하고 손 내밀었다고 살려주시고, 예? 믿음 주시고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야 이게 믿어지게 하시고 이게 생명되게 하시고 이걸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시니 이게 이제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감사해. 그냥 어떻게 이걸 알아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아유 이 허무한 세상 진짜 허무해요. 진짜 이 세상 그냥 죽으러 가는데 이게 뭐가 남아요? 여기서 쾌락 향락 이게 정신이 올바른 사람은 여기서 돈 억만금을 쌓고 건강 축복 다 있어도 이 억만금을 쌓고 뭐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려도 죽으러 가는데 이게 즐겁습니까? 허무하지. 죽으러 가는데 허무하지. 그리고 영벌로 떨어지는데 허무하지. 그 뒤를 알 수 없는데 인간이 얼마나 불안하고 허무해요.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따져보세요. 이 허무를 인간이 못 이깁니다. 스스로가 못 견뎌요. 그러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아무리 다 갖고 있어도 죽음이 다가오는데 가질수록 불안해요. 많이 누릴수록 불안해. 근데 이거를 주님께서 영생으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바꿔주시니 자기 생명을 들여서 나를 영생으로 바꿔주시니 뭐 한 게 있다고. 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고맙고 기쁘고 즐겁고 그 이게 에너지죠. 에너지. 그 막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 속에 인간이요 감정이 있고 물리적인 몸이 있기 때문에요 다 어렵고 이제 추석 때도 보세요. 아, 재정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도 침체되고 쭈그러들어요. 쭈그러들어. 근데 그럴 때 주님 머리 들 곳 없었던 주님 주님 십자가를 향해 가셨던 주님 이게 생각하면서 거기서 뭐가 나와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를 견딜 수 있는 힘이 이런 그러니까 어떤 고난에 처하든지 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예? 그 음침한 골짜기의 그 두려움과 불안과 해 나를 누르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할렐루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관계예요. 관계. 왜 좋은 사람하고 있으면 아무리 먼 길도 편안하게 가잖아요. 왜 제일 뭐 부산까지 가는 제일 빠른 길은 사랑하는 사람과 가는 거다. 맞잖아요. 휙 하고 가잖아요. 근데 징그럽게 힘든 사람하고 가봐. 그 길이 얼마나 먼가. 아 징글징글해. 아주 그냥 같이 가기도 싫어. 바쁨. 근데 그 이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이런 것들을 가슴에 품고 가니까 이 광야 같고 사막 같고 험난한 이 시간들이 물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파도는 쳐. 파도가 안 친 적이 없어요. 인생에서. 예. 사막이 아닌 적이 없어. 근데 늘 오아시스야. 아, 이게 너무 감사하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좁은 문이에요. 이 비밀을 사람들이 몰라. 뭘 해야 되는 줄 알아. 여기서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금식한다 그래도 구원 못 받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죽은 존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죽은 거예요. 악이에요. 근데 그냥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접이 뭡니까? 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낳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난 자들이에요. 이게 본 어게인이라고.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부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자들은 다 이와 같으니라. 잘 모르는데 주님이 낳아주시는 그 이게 믿어지는 희한한
그래서 어떤 때는요, 우리 믿음도요, 우리가 잘 몰라. 이게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영접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나아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고 놀라운 영적 진리인지 우리도 잘 모르고, 어느 때는 그냥 고난과 어려움 속에 지쳐서 쓰러질 때, 저 세례 요한처럼 감옥에 들어가서 캄캄하고 앞이 안 보일 때, 그렇게 주님이라고 증거했던 우리 젊은 날의 삶이 있었건만, 고난에 딱 들어가서 어려움에 처하면 이게 주님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캄캄하고 막 그러고 그냥 그럴 때가 있어요. 예? 그때 죽어봐. 그때 죽어봐. 그러면 그게 믿음이 그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느 때는 내 믿음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스스로 잘 안 믿을 때도 있고, 의구심이 들 때도 있고, 의심이 들 때도 있고, 막 그런 때가 찾아와요.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다 보면서 주님은 세례 요한을 칭찬하듯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안 믿어질 때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은혜예요. 우리 감정의 의심도 끊어요, 못 끊어요? 그걸 못 끊어요. 잘 보세요. 거기 로마서 말씀, 사망이나 생명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아니 신이 목숨을 끊었는데, 하나님이 목숨을 끊었는데 그거 살리려고 그 사랑해서 끊을 게 아무것도, 우리 의심과 우리의 생각도 못 끊어요. 이게 진짜 신기하다니까. 어느 때 우리도 잘 안 믿겨질 때가 있잖아요. 아, 저도 의심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걸 또 지나서 여기까지 왔죠. 왔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실족하면 떠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반드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뭐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반드시 돌아오니까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배우자, 남편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예. 그 잃어버린 양들, 여러분들 이제 셀 리더도 계시고 권사님, 뭐 집사님, 장로님 계시잖아요. 그 잃어버린 양들, 장결자들, 이 영혼들 하나님께서 추수하기를 원하시거든요. 돌아오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돌아옵니다. 지금 생이 곤핍하고 어렵고 힘들어서 이게 그러니까 방학하고 있는 거예요. 방학, 소위 방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렇게 널브러져서 안 될 것 같잖아요. 말로 해도 안 되니까. 근데 기도하세요. 그리고 한 번씩 툭툭 같이 관심을 표현해. 반드시 돌아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보다 생각보다 그 주님이 주신 은혜는 더 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의심해도 그 구원은 변하지를 않아요. 이게 신비예요. 이 견인이라, 견인. 나는 망가져서 차가 못 가. 근데 뭐가 와요? 그 차 끌고 가려고. 견인차가 오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망가져서 못 가. 의심되고 불안해. 근데 주님의 구원은 우리를 견인해 간다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래서 오늘 그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좁은 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잖아요. 이게 안 보여요. 안 보인다니까. 네? 여기 힘쓰다. 여기 보면 오늘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뭐해라? 힘쓰라. 이게 헬라어로 아고니제스테라는 단어예요. 아고니제스테. 이게 뭐냐면 경기장에서 1등하기 위해 선수들이 치열하게 막 힘쓰고 경쟁하고 애쓰고 최선을 다하고 싸우는 거. 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좁은 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이 관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애쓰. 저는 이 그러니까 우리의 애쓰면 이게 애쓰는 거잖아요. 우리는 편안한데 날마다 이제 몸에 체질화된 분들은 편안합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주님과 다시 기도하고 영과 영이 교제하고, 예, 말씀 로고스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레마의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해서 힘쓰세요. 놓치지 마세요.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추석을 은혜롭게 지내지만 주님을 향한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한 이 마음 놓치지 마시고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이 추석 때 더 힘드시죠? 예, 우리 환우들 또 고난자들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수험생들 아유 공부할 때 이때가 제일 어렵죠. 휴가 가고 막 놀고 이럴 때 추석이고 뭐 하고 50일 딱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흔들리지 않고 열심을 다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서 그런지 고3 중에 공부 내려놨던 애들이 공부하는 애들이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참 감사한데 고3 소식도 전해주거든요. 공부를 또 뜨겁게 시작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기도 덕분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다음 세대들이 인재들로 우리 서울제일교회와 한국교회 인재들로 쫙 일어나도록 예, 정말 새벽 이슬 같은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도 추수감사 축제, 전도 축제, 이런 양들, 장결자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영혼은 추수의 기회가 되도록 여러분께서 정말 힘써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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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